아니 이 자리에 없는 분을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유감을 표명하고요. 우리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아, 그러니까. 네, 네, 취재하겠습니다. 그 저도 그렇고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회의를 개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기 의원님 해주시고, 예. 예.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의 762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당시 비공개 회의 때,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위의 비공개 회의 때 762 발언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런데 이 762라는 것은 AK 소총의 7.62mm에 대한 소총 구경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방위 비공개회에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62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에서는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762 발언은 그럼 누구한테 들었으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비공개 회의 때 보고가 된 사항이라면 비공개 회의에서 들었던 사람이 노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비공개 회의 때 전혀 없는 내용이 야당의 대표, 원내대표의 입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면 군이 거짓말하고 누군가가 그 내용을 전달해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이면 SI가 노출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이라면 이것은 본인이 지어낸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를 전해받은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예, 예. 아, 참 그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이 저 일단은 그 우리가 국정감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유, 그, 하시고 그럼 우리 안규백 위원장님 안 하실 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시고 우리 합시다. 아니 이 자리에 없는 분을 계속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유감을 표명하고요. 우리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네, 네, 취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익명의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신빙성을 판단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그게 의정 활동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는 이런 책특권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옥죄려고 한다. 이제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안 서약을 위반해서 국가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국방위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합시다. 합시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서로, 저도 실명을 꺼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의원들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안 하고 있는데 자꾸 실명을 권해서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민간인 증인을 이렇게 우리가 채택을 하면 정쟁이 된다. 그 말은 국방에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경영의 공정성과 국민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증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증인을 채택하면은 정쟁이 된다. 국방에 하지 말자는 거죠. 국방에 없앱시다 그러면. 주로 논란이 되는 게 말,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말싸움 자리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그거 자체를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회의원 왜 하셨어요? 국회의원 하지 말았어야죠. 때문에 이 증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깨구리 올챙이시죠. 모른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도 간사도 했지만은 최대한 증인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증인이 지금 열몇 명인데 한 명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잔인 무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황 의원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할 때 국감 때 추장관 문제 다루자고 했잖아요. 본인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그래서 국민이 판단을 합니다. 쓸모없는 정쟁을 한 것인지, 그러면 국민들이 욕을 하겠죠. 유익한 논쟁을 한 것인지, 그럼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에요. 제발 우리 국민의, 그리고 지금 피해자 이래진 씨, 형님 이래진 씨는 자기 동생이 총살에 불에 태워서 그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풀이 하겠다고 국회에 나오겠다는데 우리 국회가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과거 세월호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 우리 국회가 품어줬습니까? 그분은 또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그 한풀이 하나 못 들어줍니까?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국가 개미들이 나옵니까? 너무 가혹하십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제 다 의견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요. 그 증인 문제는 그 국정감사 기간 중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